219쪽인데,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이 의식이 확장된 세계, 다시 시야가 넓은 세계, 지혜가 넓어진 세계,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거죠. 하면서 하겠습니다. 차부 띄우고, 수지 띄우고, 적야 부르면, 적 띄우고, 기부 띄우고, 대주야 무력하니, 대주야 띄우고, 무력하니, 복, 어플 복자입니다. 이렇게 띄어 어플 복 띄우고, 배수어 띄우고, 요당지 띄우고, 상이면, 즉계 띄우고, 위지 띄우고, 주하고, 칩에 띄우고, 은적 띄우고, 교하나니, 수천이 띄우고, 주대야 일세니라, 풍지 띄우고, 적야 띄우고, 부르면, 적 띄우고, 기부 띄우고, 대익야 띄우고, 무력하니, 고로, 구만 띄우고, 리적 띄우고, 풍사 띄우고, 제하이라. 이후에야, 내금 띄우고, 배풍하고, 배부 띄우고, 청천이 띄우고, 막지 띄우고, 요활자 한, 이후에야, 내금 띄우고, 장 띄우고, 도남하니라. 자, 차부. 이건 윗글이 이어가지고, 또한 대저 이렇게 하니까 윗글이 이어가지고, 한층 더 설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거야, 차부. 또좀더 설명을 깊숙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온 말이야, 차부. 또한 대저 이 말인데. 그런데, 수지, 즉, 물의 사임. 물이 이렇게 사여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바다처럼 또 호수처럼 물이 쌓인 것, 물에 쌓인 것이 부르 두텁지 않으면 물에 쌓여야만이 강이나 바다가 되는 것처럼 다 두텁지 않으면 이때 역시 고축자는 면이라면 다 해설된 거죠. 면이라면 해설된 거죠. 그러면 기부 부자는 질부자인데 띄운다는 거죠. 이 부자는 질부 띄운다는 거죠. 그큰 배를 띄우는 데에는 이때 야자 역시 어째서예요. 띄우는 데에는 무력 힘이었게 돼. 다시 여기 상징이 뭐냐면 사람이 누구든지 공부를 하기나 수양을 하기나 그 공부가 두텁지 않으면 자기 요구하는 대로 그 지혜가 열리지 않아요. 마음이. 그래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뭐냐면 어플 복. 복, 배수. 이것도 어짜 때문에 뒤에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. 요당. 요당은 이 마루가 있다면 마루에 쭉 이렇게 나무로가 판대 있는데 요 오래돼 살짝 파진대 이렇게. 나무 마루에 살짝 파진대 조그맣게 파진대. 요게 요당이에요. 그러니까 마루 장판에 마루에 있는 그 조금 파진 게 요당이에요. 요당 위에다가 요 조그마한 요당 위에다가 한 잔의 물을 여기 엎어요, 여기. 한 잔뱃자, 한 잔의 물을 엎으면, 그러면 고적자 또 해야 되죠. 개자는 풀립개, 건불개자, 조그마한 건불, 티뿔 위지, 그것은 배가 돼. 그것은 배가 될수 있어요. 요 조그마한 거 있대, 아주 조그마한 티뿔 조그마한 게 있으면, 그거는 배처럼 뜰수 있다는, 공불에는. 이게 사람들이 큰 공부나 큰 지혜도 안 하고 욕심부렸을 때뭐 똑같은 거지, 이게. 수양이 내가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물이 사이 차여야만이 자기 뜻하는 뭐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껏해야 조그마한 티끌 같은 곳까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칩에 은적 교라. 그런데 자기가 보았던 잔, 고을 때 칠다, 둘 칠다, 거기다 딱 주면 은자 때문에 대노사 있죠. 어차, 그지? 거기에다가 잔을 두면 말이죠. 그 요당, 그 불, 부은 그 물에다 요당에다가, 거기다가 잔을 딱 두면 둘째자. 줬다는 악역어 붙을 겼답니다. 그러니까 뜨지도 못하고 붙어버린 거야. 그 그냥 딱 놓으면 그냥 그대로 붙어버렸다라고 물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. 붙어버려서. 물이 없지, 아예 뭐.
한다 물 부어가지고 되겠어요? 이거는 뭐냐면 수천이 되더라. 물은 얕은데 이게 배가 커서 그래. 잔도 크다는 거죠, 잔도. 선생님, 또 수리 멈췄어요. 예? 예, 그러니까 차부요, 차부. 게다가 또한 그런데 물이 사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그러면 그 배를 붙잡 뜰 집으자 띄고 붙잡 띄운다는 거. 그 배를 띄우는데 무력 힘이 없으니 복 배수직 요당세라. 그러니까 조그마한 마루에 팔 쪽. 선생님 또 멈췄어요. 예? 뭐 문제가 있는데 단단히 있네요. 그러게요. 아니, 그런데 5시간을 괜찮았던 게왜 여기서 그러냐.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건가? 영어를 알수 있다면 근데 영문을 모르니까 어떻게 예, 들려요? 예, 들려요? 아, 그러면은 또 있지. 아, 예. 제 아들이 시드니에 있는데요. 예. 컴퓨터 조금 압니다. 예. 많이 알지 않고. 이제 한번 이렇게 전화를 올려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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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예. 예. 아, 예. 이번에는 밖으로 안 나가시고도 해결이 된 거일 것 같아요. 아니, 그 원격을 한 거죠. 오디오, 비디오 설정에서 네. 오디오 설정을 들어가서 지금 오디오에서 지금 막 지금 들리잖아, 잘. 네. 아, 참 이게. 아니, 그 친구가 그먼 거리에서 그냥 그 한나절 갔다 그냥 서로가 주고받고 했는데. 아, 이거 크지면 안 되지.